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여기 큰 어항에다가 제가 물고기를 키워볼 겁니다. 오늘은 돌고기, 갈견이 뭐 요런 종류, 시리 같은 것도 우리가 잡아서 키워볼 텐데 이미 꺽지가 여기에 세입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8마리 정도가 우리가 있는데 일단 뭐 같이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1위. 오늘 촬영은 아버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와! 자, 아무튼 오늘 아버님께서 촬영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1위TV만의 비밀의 장소로 갑니다. 이게 비가 지금 살짝 내리고 있을 때 족대로 한번 쑤셨을 때 아, 바글바글바글바글하게 나오는 그런 장소로 갈 거고요. 오늘 아버님께서 족대 잡아주시나요? 네. 아버님, 우리 저희 이제 가을 컨텐츠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지. 야, 그래서 가을 컨텐츠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가을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님? 가을에는 능이버섯이지. 능이버섯이요? 추석 전후로 해서 네. 능이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능이버섯을 따다가 네. 삼계탕도 해먹고 또 호박도 먹고 네. 능이가 호박하고 볶으면 굉장히 맛있거든. 능이, 호박, 좋아. 들어가. 아, 닭이랑 같이 삶아도 그거 맛있겠다. 능이백숙. 네. 능이백숙이 식당에서 파는 거는 대부분 북한산이나 중국산이야. 아, 진짜요? 국내산이 아니에요? 국내산이 아닌 게 나아. 그러면 능이버섯 굉장히 비싸겠네요? 1kg에 한 10만원씩 하지. 능이버섯이 1kg에 10만원씩 한다고요? 추석 전에 나오는 거는 한 14, 15만원 할 거야, 뒤에서. 오. 아빠, 그럼 능이버섯 우리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연 양식이 안 되나? 능이버섯은 재배가 안 돼. 아, 재배가 안 돼요? 희한한 녀석이네. 능이버섯은 재배가 안 되고 네. 그 발견되는 데는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네. 아빠도 많이 따보진 못했어. 아, 그럼 아무튼 우리가 한번 그 가을 컨텐츠로 이제 버섯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로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 거의 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야, 이게 가슴이 엄청 높아요. 모래 무지도 있고. 네. 엄청나요? 오. 아, 근데 이런 분이 다 도망간다. 그럼 이제 뭐라 볼까요, 이제? 가요, 아빠! 도망갔어? 안으로, 저리 안으로. 어, 여기 봐, 아빠. 안으로, 안으로. 여기, 여기. 안으로. 여기, 여기. 아니, 더 가서 몰아야지. 아빠, 이 죽도 걸렸어. 요, 어이, 어이,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한 대 맞았어. 와, 와. 와, 와. 있네. 왜 이렇게 엄청 깊어 보이는데 아빠? 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 야, 10% 타야 한 길도 넘겠대야. 물 묻혔어? 묻혀야지. 깜짝 놀라면 안 되지. 에이, 주부 타고 놀러 와야 되겠대야. 와, 물이 깊긴해. 자, 이쪽으로. 가운데만 깊지? 네? 가운데가 깊지? 왜 깊은데? 저쪽은 안 깊은데. 여기가 깊어요, 여기. 그만큼 차? 여기 바닥에 뭐 이렇게 뭔가 많아. 뭐야, 이거? 뭐야? 바닥에 뭔가 많은데? 바위겠지, 뭐. 미끄러워. 아빠, 살려줘야지. 잡아줘야지. 아이, 빠져줘, 빠져줘. 와, 빠져주면 꺼야 돼. 야! 미뻐! 아유. 아유. 어이, 다 끌기나! 아빠 여기 다 새겨. 엄청나다 야. 엄청 많아. 이걸 뭐라. 아, 다 새겨네? 왜 바닥이 엄청 많다. 오우, 야, 이 밑에?
오, 뭐야. 이게 다 다슬기야. 다슬기? 어. 와, 다슬기 하도 크자 크는데요? 와, 아, 이거 어항에다가 떠놓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놓을게요, 아빠. 야, 다슬기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어항에다 넣을게요. 조심하고. 됐어. 다 도망갔어. 오! 와, 뭐야, 이게! 와! 여기 이쪽에서 버쩍 끌어봐요. 오, 좋아. 오. 세게. 오, 저, 어디 봐, 어디 봐. 오이, 빠가살이다. 빠가살이 새끼가 잡혔네. 아, 이건 어항에도 못 키울 것 같은데. 안에 키울 수 있어. 뭐 있어? 지금 있을까? 어. 어디? 어. 어. 야, 야, 야. 자, 어떻게 손으로 살짝.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아유, 지가 알아서 들어왔네? 잡았어요? 어. 와, 좋다, 좋다. 오, 그래, 여기 물고기 떼 봐요, 물고기 떼. 오, 이거 뚝지 있다, 뚝지. 뚝지, 뚝지, 뚝지. 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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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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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뚝지, 뚝지, 뚝지. 뚝지, 어디, 뚝지, 어디.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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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빠 잡을 수 있어, 잡으세요. 호이. 들어왔어? 몰라. 들어왔나? 찢어볼까? 아, 여기 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왔다! 어. 들어왔어? 어. 와, 좋다, 좋다. 많아요? 오, 여기도 엄청 많네. 아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왜? 밑으로 빠져나가겠는데? 들어가, 들어가. 여기는 갈 데가 없어. 우와! 뭐야 이거? 엄청나다. 야, 야. 잡았네. 엄청 많이 잡았다. 한 번에. 야. 뭐라요? 알았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런 꼴짝에 물고기가 있다고? 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물고기가? 그래요? 그냥 나 이게 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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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여기? 물고기가 있다고? 어, 와봐. 야, 이거 벌써 들어왔어. 들어간 거 같어. 뭐가 들어가요? 어, 들어왔어. 어. 뭐가 치는 거 같아. 그래요? 어. 그냥 나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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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어디 걸려? 오, 와! 야, 이 녀석들, 이 꼴짝에 모여 있었다고? 야. 아니, 여러분들, 여기 꼴짝이거든요, 여기 꼴짝이? 여기 꼴짝에 모여 있었어. 와. 물고기도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이제 수영 한번 하고, 어항에 물고기 넣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여기서 네가 뛰어서 높이 꽝충 뛰어. 지금 너무 낮았어. 해봐. 됐어? 어. 아빠. 어. 이렇게 하면 구독자 많이 올라요? 많이 올라. 지금 아버님께서 이 장면을 세 번 연속 찍자고 하십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빠? 어, 멋있게 해, 멋있게. 알았어, 알았어. 발을 쭉 뻗어, 발을 쭉 뻗어. 네 번 하다가 사람 잡겠어요, 아빠. 아버님께서 NG라고 하십니다, NG. 다녀보겠습니다. 아빠 잘 나왔어요? 아니야, 계속 또 자세가 똑같아. 자세가? 어. 그만해 이제.
메시 그만. 형 선수들을 딱 떼어내는 것처럼 해봐. 그만! 안 돼요,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여러분들, 이제 물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살았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우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와.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놀랐어. 꺽지가 놀랐어. 물고기들이 막 들어오니까 꺽지가 놀랐어. 꺽지가 놀랐어요, 여러분들. 자, 물고기 종류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 매자도 있습니다. 매자. 매자 새끼. 매자 때. 매자. 여기 매자예요, 매자. 돌마자. 돌마자.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피라미 종류들이, 새끼들이 저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리 친구도 있습니다. 저기 시리. 여기 시리 친구예요. 예쁘죠?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갈견이도 있고. 맞죠? 저기 끝에 보면은 납자루. 끝에 납자루도 있네요. 저기 끝에 꺽지 옆에 납자루. 그 다음에 우리 갈견이가 있었는데, 여기 시리, 작은 시리, 두 마리나, 이렇게 있네요. 뚝! 그리고 시리 예쁘죠? 이끼는 이제 다슬기가 먹을 거고, 여기 뚝지, 꺽지랑 싸우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 여기 빠가다리. 빠가다리. 빠가다리가 엄청 움직입니다. 빠가다리가 제일 신나. 빠가다리고 그다음 돌고기도 있네요. 돌고기. 여기 돌고기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역시 피라미드는 위에 물살 있는 데를 좋아해서 위에 이렇게 다 모여있네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항이 너무 커가지고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티가 안 나요. 티가 얼마나 어항이 큰지. 이야. 우리 다음에 또 물고기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항에서 물고기 키우기 1탄 요번에 찍었으니까 어항이 너무 큰 관계로 2탄도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날 밝을 때 한 번 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